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기능성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업을 많이 쓰는데, 뭐 타란툴한테도 쓰고, 보통 백업이라고 하는 말 쓰는 거는 크레스트 게코인데, 화학성분이 많이 있어서 냄새가 조금 역한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날 거예요. 그만큼 생물들한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 저희도 백업은 판매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또 새롭게 크레스트 게코 아니면 생물들한테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천연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코르코보드를 이용한 백업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이고요. 여러 가지 사육장에도 세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물그릇이고요. 물그릇으로 써도 되고, 뭐 슈퍼푸드를 넣어도 되고, 뭐 타란툴라 물그릇 아니면 이 제품은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이동 경로, 네, 이동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생물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기능성으로 만들어진 천연 제품입니다. 천연 제품을 백업으로 여러분들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생물들한테 안 좋은 화학성분 냄새가 풍풀 풍기는 백업을 사용하시는 분들, 생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바꿀 때가 됐겠죠?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적재형 케이지 이제 큰 것들 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소자는 너무 작아서 패스, 중자부터 대자까지, 그리고 큐브, 200큐브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피스가 기본적으로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르코보드는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면들 보시면 두꺼운 부분 있고, 얇은 부분 있고, 두꺼운 부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에 맞춰서 피스를 고정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방식은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두 군데를 하셔도 되고, 한쪽은 두 군데, 한쪽은 한 군데,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됩니다. 이 제품 보시면 이건 중자예요. 적재형 케이지. 네, 중자. 중자를 보시면 윗칸에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 윗칸은 너무 좁죠? 아래칸에. 그리고 코르크보드는 아랫면에 맞춰서 띄워볼까요? 끝으로 몰아도 되고요. 중간에 그냥 살짝 띄워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뭐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위에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이 아랫부분이 음식 공간을 할 수 있겠죠. 크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크레스트 게코 같은 경우도 이 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재형 케이지를 많이 써서 이렇게 위에서 쉴 수 있고, 탈피할 때 비빌 수 있는 코르코보드가 좋은 거 아시죠? 탈피할 때 약간의 거칠거칠 느낌이 탈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피스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고정해 주실 때는 최대한 뭐 아래쪽으로 맞춰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최대한 맞춰서 고정해 주셔도 되고, 이쪽에도 고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편 하나 고정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이 정도가 좋겠네요. 여기 하나 더 고정해 주셔도 되고, 지금 봐서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시건, 두 군데 한 군데, 아니면 한 군데 하시건, 네 군데를 하시건, 이 코르코드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선택으로 하셔서 고정할 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그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피스 대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감아주시면 돼요. 대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박을 수 있는 부분 맞추시고, 이 같은 경우는 두꺼우니까 두 군데에 맞출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군데 피스를 고정시켜 주시고, 반대편 항상 한쪽을 고정시키고 나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두 군데 맞춰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데 위치에 맞춰 주시면 돼요. 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0cm 정도? 8에서 10? 11? 이렇게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이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끝으로 최대한 몰아서, 네, 숨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물그릇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물 넣어도 되고요. 빼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크레 같은 경우는 슈퍼푸드 물 줄 수 있고, 청소하실 때는 쏙 빼서, 얘만 빼서 청소해 주시고 다시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능성 천연 제품으로 생물들의 안전을 위한, 네, 코르코보드 백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스티게코 같은 경우, 아니면 타란툴라 나무시장이 같은 경우,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거나 포맥스로 만들어져 있던 큐브 모양을
예, 큐브 사육장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한 200큐브, 200큐브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200큐브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큐브, 높이가 높은 하이큐브, 아니면 포맥스로 만들어져 있는 200큐브, 뭐 하이큐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드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종류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거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폭이 200,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크레스티코 키우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200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육장에 크레를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00큐브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사이즈 길이를 195로 했어요. 이 안에 내경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195로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거의 맞을 수 있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옆에 환기구멍, 여기 옆에 이렇게 환기구멍이 최소 3mm는 돼야 돼요. 최소 3mm예요. 그 이하가 되면 이렇게 직접 구멍을 뚫거나 해서 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사용되는 피스는 사이즈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고 들어가는 이 나사산이 3.2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두꺼워서 들어가요. 웬만해서 포맥스로 만들어진 것들은 또 쉽게 또 들어가고 깨지는 것들은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작다 그러면 깨질 수 있어서 이런 데는 사용하시기 좀 그래요.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구멍을 더 뚫을 수 있으면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스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기구멍 옆에 양쪽으로, 대부분 환기구멍은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윗부분에다가 세팅하기 편해요. 좋아요. 이렇게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디 가려고. 얘네는 200큐브 전용으로 만들어져서 폭이 195mm의 사이즈로 만든 제품이고 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폭은 정해져 있고 길이만 항상 정해져서 좋아? 천연 제품이라고 냄새 맡고 좋나봐요. 바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번 올라가 볼 티야? 예전에 크레스트 게코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크로코브드가 애들 탈피할 때, 탈피 껍질을 벗길 때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애들의 발톱에 부담을 안 줘서 크레스트 게코를 키울 때는 되게 좋죠. 탈피도 도움되고, 그리고 애들 발톱에 무리도 안 주고,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네, 화학성분 냄새. 네,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은 냄새가 독해요. 독해서 그 냄새가 나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지 않아요. 냄새가 난다는 거는 네, 씻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거 사용해 주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아, 내가 사용하는 게 사이즈가 200큐브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따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까 사이즈 내경 안쪽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그 사이즈 맞게 재단해서 저희가 제품을 피스랑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세척 후 살균돼서 발송이 됩니다. 하나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200큐브이긴 한데 유리다. 유리는 구멍을 못 뚫죠? 구멍을 못 뚫어요.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부도 갖고 계시면 상관없지만 뚫지 못해요. 이 유리 200큐브일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맞아요. 어느 정도 힘을 받아요. 끼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쪽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한쪽 그리고 내리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약간 헐겁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 아시죠? 뭐 수태도 괜찮고요. 건조 입기를 하여도 되고 이거를 소량 잡아서 한쪽 고정시키고 반대편 내릴 때 내리는 부분에 이렇게 이끼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돼요. 힘을 더 꽉 받아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밀어넣었던 방향 반대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쏭 빠지죠? 낄 때도 쓱. 좋아하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알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용하는 사육장의 크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 전화 주문해서 내경 사이즈만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재단해서 다시 만들어서 발송도 해드리니까 아, 우리 크레스트 게코 생물들한테는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 물론 나무 있어도 마찬가지, 타라툴라 나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피크토 같은 경우 저 위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물그릇, 유리장에서도 물그릇 바로 세팅이 가능하죠. 굳이 여기다 붙이지 않아도 사육장 면에 따로 물그릇을 장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물그릇을 위에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특히 탈피할 때, 나무 있어도 탈피할 때 습도가 가까이 있어서 습도 높여주고 크레 같은 경우는 물도 먹을 수 있고 개구리 같은 경우도 네. 사마귀도 네, 여러 가지 생물들 다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렇게 새롭게 기능성 제품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너도 안녕해. 안녕해.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